봤는데요 오늘 다나와이 스포츠. 확실히 다나와이 스포츠가 이번 매치도 잘 끝낼 수 있을 만한 위치라고 보여지고. 네. 아 일단은 그 자르게이밍과 파피씨 스포츠가 약간 겹쳤는데 네. 초반부에 상처를 입은 건 지금 파피씨 스포츠. 그렇죠. 아니 지금 하늘에 날아가는 선수를 레시 선수가 싸서 잡은 것 같은데요. 네. 자 이거 팀 커슨이 약간 좀 네. 그물망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혼자 리드 샷을 그렇죠. 막아? 아, 요새 아니 저... 그러면 소리가 한 명밖에 없는데 자, 교환이면 안 돼요. 아, 럭가 뒤어. 아, 근데 K까지. 네. 오히려 지금 잡아먹는 구도가 돼 버리는데요. 제대로 작동을 하면서 VR로 기블리가 오히려 보이를 당했고 아, K의 술탄까지. 아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반등의 자신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팀이에요, 상대가. 맞습니다. 좋은 자리까지 지금 단번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 이게 잠깐만요. 이거는 잠깐, 팀 파이어츠 달려요. 과감한 선택. 우리는 이거 투자를 하겠다. 먼저 선점한다. 네. 그렇죠. 네. 우리는 넘어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고통을 받아볼래? 3PC 스포츠가 수영에서 넘어가는 걸 체크를 했네요. 예. 네. 아 이거 어려워지는데요. 아~ 어려워지는데요 3PC 스포츠. 그리고 여기 싸움 중요한 게 세데스가 지금까지 얻은 포인트가 거의 없어요. 네. 자 근데 그리핀. 아 뒤쪽 멘탈. 자 이거는 위쪽으로 가네요. 자 이거 투자 한 팀이 어떡하나요 이거? 엑시즈 어떡하죠? 아 이것 또한 굉장히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위쪽에 있는 팀들은 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 자, 라스칼 레스터. 아주 대박 한 명이거든요. 자, 이거 4대1 싸움이에요. 대박! 자, 왼쪽도 하나 들어오거든요. 왼쪽도 하나 들어와요. 이게 대박! 대박! 보이나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대박은! 와, 보이지 않는 적을 지금 하나하나 정리해나가고 있고 여기 그렇죠. 아니, 이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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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사건! 혼자서! 혼자서 매드 무비를 찍습니다. 대박! 와, 라스칼 제스터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죠. 아니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사실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당했고요. 자 여기는 서리안 프린스도 2대 4구도에서 지금 투기 자리에요. 자 뉴코. 자 뉴코. 아 자기 잡아. 제발 내 손을 잡아줘. 아프죠. 네. 어렵네요. 어려워요. 남겨냅니다. 이쪽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봤어요? 잠깐만요. 깔끔해요. 스킬 포인트를 가져가야죠. 일단은 EM텍도 윤종 선수를 아래쪽에 투자를 해놨었는데 네. 일단 회수는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 이거 회수가 안 되면 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EM텍 입장에서는. 오 여기 있다. PK, PK. 자 이거 PK가 사실 쉽게 잡아먹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드가 빨라요. 먼저 코멘탈까지 PK. 상대가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밀어붙이는 이런 플레이들이 네. 요새 선수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 백업이 네. 일단 이핸드가 아까보다 쉬워요. 3명입니다. 자, 3명? 아까는 4명을 상대했었고 상대가 하지만 상대 다 싸워요. 상대가 다나와이 스포츠인데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집주인이 내려와서 이쪽은 우리가 좀 편하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ATA가 좀 갚아주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확실히 확실히 맞어요. 대박 선수가 다시 한번 대박을 사운드. 와 쉽지 않네요. 다나와이 스포츠는 한쪽 면을 밀면서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시작점 서울입니다. 다나와이 스포츠가 정말 잘하는 게 투척모를 정말 적절하게 써주면서 한점 돌파를 하는 플레이가 연이어서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모토케이도 누웠고요. 자 이거 세 명의 전력만 유지하면서 들어가게 되면 이쪽 동쪽은 다나와이 스포츠가 좀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나와가 편하게 이 OPGG가 네 아래쪽에서 네. 얘기하고 있고요. 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팀 파이러츠가 이번 경기 예사롭지가 않아요. 지금 다리 쪽에서 이득을 가져가는 타이밍과 동시에 상대방 그냥 기절시키고 정리할 수 있는 각이 나오니까 순식간에 붙여서 지금 정리했거든요. 아 그래도 이런 플레이들은 굉장히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좁혀지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물이 빠지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되면은 좀 위쪽 팀들끼리 혈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파이러츠가 그 상대적인 이득을 가져가고 로얄 붙여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슈퍼 로얄 살루트. 네. 슈퍼 루키 등장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건 또 실킬가 더블킬! 그렇습니다. 하지만 살루트가 남았습니다. 다나와 확실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어요. 아 혼자서 팀을 구해낼 수 있나요? 대박! 살루트! 버리! 야 그래도 여기까지 예. 해낸 게 대단한 네. 거예요. 아니 결국에 OPG 스포츠가 정리가 됐어요. 사격 소리가 났을 때마다 윤종 선수가 움직일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아칸이 너무 잘 잡았죠? 예, 잘 잡았습니다. 능선을 이용해서 상대를 좀 체크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이거 지금 팅? 궤적을 봤죠? 그렇죠. 네, 이거는 충분히 이제 예측이 가능한 위치예요. 아, 이거 다리 밑에 있구나 라는 걸 아칸 선수가 알았는데 네, 이 앞에 미키 선수가 있거든요. 그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윤종 선수도. 이거는 잡았죠? 자, 그리고 미키 선수는 외곽으로 돌았어요. 잠깐 미키가 이걸 넘어갔어요. 그래도 야
1대1 마무리 시켰습니다. 윤종이 1대1 치킨을 가져가나요? 샷 싸움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죠. 자, 화염병 던지고 언덕 하나를 두고 자 도로를 하나 진짜 불길 세상에 불의 장막이 펼쳐졌어. 불의 장막 펼쳐졌어. 정답 자 던지거든요. 어 윤종 푸시 푸시 그리고 정답이 주는 거 EMTEC 소맥스 윤종이 상륙작전 대박! 윤종 상륙작전 대박! 최종적으로는 EMTEC 스톰엑스가 웃게 됐고요. 그런데 그래도 와 킴파이로치 키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리 위의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그렇죠.